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 광욱 씨. 어떻게 이걸로 집이 만들어져요? 그냥 돗자리잖아요. 이거 있잖아요. 비닐 가지고 이게 집이 돼요? 예, 다 이걸로. 돗자리와 비닐로 집을 만들겠다니요? 그럼 산에서 잠을 자겠다는 건가요? 키가 얼마나 되나 보자. 이만큼만 하면 되겠네. 정말 나무를 주어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. 집을 볼 때는 왔다 갔다 경기도 만만치 않고 요즘에 힘드니까 정비 전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근처에다가 이렇게 지어놓고 자기도 하고 또 이제 텐트네요. 응, 텐트죠. 이런 식으로 이제 치는데 평소엔 달랑 비닐 하나 덮고 자기도 하고 오늘같이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을 땐 이렇게 멋진 집을 지어주기도 한다는데요. 그렇죠? 나무로 뼈대를 만들어 그 위에 비닐을 덮고 나뭇가지를 주워다 따뜻하게 지붕까지 감싸면 뚝딱하고 그럴듯한 집이 완성됐습니다. 산에서 약초를 캐며 먹고 자기를 언 10년. 야생에서 터득한 노하우랍니다. 이 정도면 날 좋을 땐 일주일도 끄떡 없겠네요. 집을 짓는 사이 해가 떨어지고